특검도 사실은 지금 네. 김건희 특검 50억 클럽 특검 이제 12월 말에 통과될 것 같은데 그것도 사실은 그 국회의장이 그 회의를 열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12월 말에 통과는 될 겁니다만 네, 네. 아니 이런 특검을 왜 네. 시간을 끕니까? 그러니까요. 이미 패스트트랙 요건이 끝났으면 끝났죠. 즉시 이런 해야지. 건 즉시 그냥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하면 됩니다. 왜 김진표 의장은 그러는 겁니까? 뭐 여하간에 더 논의해라 하시는데 네, 네. 아니 김진표 의장님 지금 보세요. 김건희의 이런 특급 비리가 다 나와도 잔고 조작의 주범이 김건희란 진술이 나와도 언론도 보도 안 하고 한동훈이 같은 법무장관이 모른 척하고 비호하고 아예 국민의힘은 윤석열 김건희 눈치만 보고 있는데 그걸 뻔히 알면서 뭔 타협을 하고 뭔 논의를 해요. 불가능. 앞으로도 무조건 반대인데 그럼 국회법과 그다음에 우리 국민주권 원칙에 따라서 여론조사도 안 보십니까? 물론 모든 걸 여론조사를 할 필요도 없죠.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장기간 논쟁이 됐고 예. 국회에서 처리 기한이 다 됐으면 그냥 예. 하시면 되는 겁니다. 최소한 박정훈 수사단장을 불법적으로 탄압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고속도로 게이트하고 이번에 명품 수수 문제 같은 경우는요. 김진표 부장님 이건 범죄가 확실합니다. 거의. 그리고 대통령과 그 부부가 직접 개입한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것들의 특징이 뭐냐면 집권 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맞아요. 그 주가 조작도 집권 전이긴 하지만 집권 후에 수사를 안 하고 있는 직무유기 범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윤석열 대통령 누가 대통령 모르겠지만 김건희 대통령 부부라기 하든 윤석열 대통령 부부라 모르겠지만 이 자들이 지금 집권하면서 계속 생긴 그 이후에 발생했거나 아니면 그전 범죄다더라도 집권해서 수사를 못하게 하는 일종의 집권남용과 직무유기를 저지르고 있는 범죄들인데 그걸 견제라고 국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이 있는 거고 국회의장실에 비서만 수십 명이에요. 정말 어떤 국회의원도 가지 못한 엄청난 권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국가서열도 넘버 2인가 기잖아요. 국회의장이.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뭐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하고 강제징용 피해자들 다 죽이고 그랬는데 뭐 윤석열이 뭐 결단을 내려요. 위대한 결단을 내려서 한일관계가 개선됐다는 헛소리나 시전하시고 그게 정치인이 국회의장이 제가 참, 이야기하려면 끝도 그러니까. 없지만 네, 네. 정말 협조를 요청해야 되는 네. 제가 의리니까 병이니까 읍소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전세 사기 예. 기록 특별 전세 사기 특별법이죠. 개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어요. 일단 이 법안이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전세 사기는 너무 충격적이고 예. 실제 피해자들이 대부분 2030입니다. 예. 맞습니다. 아파트에서 좀 안정 전세라든 아파트에서 좀 안정적으로 살고 있는 4050들은 안 당했고 예. 대부분 신축 빌라 중심으로 갭 투자했거나 그렇죠. 무리하게 대출을 해 가지고 뭐 또 돈을 빌려 갖고 그 나중에 이제 전세금 올려받고 예. 그다음에 또 뭐 부동산값 올라가면 또 팔아서 시세차익 남기려고 했던 그렇죠. 사람들이 빌라를 뭐 몇십 채 몇백 채 뭐 이렇게 하는 과정에 전세입자 입장에서는 잘 모르니까 알아보긴 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하면 큰 문제는 없겠지. 그렇죠. 그리고 들어갔는데 전세금 지금 전재산이잖아. 우리 국민대 2030에게는 매덕이 전재산이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딴 선택하는 분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전세특별법 통과된 건 좋은데 이 법의 큰 문제는 예. 먼저 전세금 만약에 최진봉 청년하고 안진걸 청년이 예. 또는 우리 신혼부부가 전세금 2억을 떼었다 예. 당장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렇죠. 물론 거기서 살고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예. 쫓겨나진 예. 않으니까 예. 하지만 2억을 못 받고 있는 그 상태 언제가 내가 이사도 가야 되고 예. 또 큰 집으로 더 갈 수도 있고 이제 보통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예. 빌라나 이제 맨션 같은 데서 살다가 조금 더 돈 모아서 다세대로 예. 옮겼다가 그 다음에 뭐 세 번째 네 번째는 예. 뭐 아파트도 가고 이런 그렇죠. 건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이 전세특별법은 대출해서 그 집을 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똑같 그럼 돈이 또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니 대출을 그러니까 몇 억을 또 대출받아서 그 집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건 말이 그러니까 그건 또 다른 빚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 빌라를 누가 또 나중에 팔라 그러겠어요. 예. 뭐 안 팔 수도 있고 또 대출금보다 나중에 집값 떨어질 수도 있고요. 수도 지금 있죠. 인구수도 들어오고 언제 네, 부동산은 네, 계속 네, 하향 안정화 될 테니까요. 네. 그러니까 너무 불안하니까 그러면 우리한테 먼저 전세금을 지원해주고 그렇죠. 특별법이 생겼으니까 국가나 지자체 또는 LH공사 같은 데 나서서 자기들 걸 팔아서 그러면 회수하면 건물주 네. 건물주를 추적을 해서 네. 최대한 환수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정 안 되면 또 건물을 팔아서 일면 또 회수하고 그래서 최대한 환수를 하는데 만약에 일부 환수가 안 된다 네. 그럼 저는
우리 국민들이 그 정도는 2030 세대들 신혼부부가 전세금 떼서 피눈물 흘리고 경제활동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공동체가 막 붕괴되고 가정이 붕괴되고 또 극단적 자살이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그래요. 일단 도와준 다음에 환수하고 그럽시다. 그 금액이 모자라면 세금으로 입을 메우는 것은 충분히 그래서 이재명 대표 아주 잘하는 거지. 네. 빨리 그렇게 통과를 시키자. 네, 네, 네. 그게 지금 엄청 총력을 기르고 있는 것 같으니까. 민주당에서. 예, 청년들 교통비 네. 아끼는 3만 원 패스 한 달 내내 3만 원이면 그다음 국민들은 한 4만 원, 5만 원 패스 이거 하고 그다음에 전세자금 특별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해서 먼저 지원해주고 후 환수하자. 네. 이건 진짜 잘하는 건데 저는 근데 좀 아쉬운 건 있어요. 뭡니까? 대표님이 이렇게 특급범죄자 서울 양평고속도로 국민항쟁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부자 몸조심하는 것처럼 현재 아니 장 국회 안에서도 집회도 안 하고요. 국회 밖으로 무조건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예전에 핵폐수 핵오염수 방류 결사반대 집회도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안 해요 이것도요. 요즘 안 하죠. 강제동원 피해자 해법 규탄 집회도 했었잖아요. 그것도 안 해요. 요즘 안 한다는 거죠. 네. 그럼 본청 계단에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이거라도 해야죠. 이것도 민주당 전체 간 게 아니에요. 원외 지역위원장 협회 간 거예요. 네, 보시면 알겠죠. 보이잖아요. 네. 그러네요. 상대적으로 현역 의원보다 힘이 약한 분들이 한 거예요. 물론 네. 이성용 의원님이나 강득권이요. 저는 민주당이 지금 총선 앞두고 부자 몸조심하자. 역풍분다. 저는 바로 그것 때문에 역풍분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감동을 주고 희망을 줘야죠. 역동적으로 그렇죠. 움직여야죠. 네, 맞습니다. 아, 윤석열 부정 지지율이 저 지지율이 30% 안팎밖에 안 되고 부정 65에서 60%니까 우리가 이길 거야. 아닙니다. 아니지. 나중에 아니죠. 국민의힘은 인위안 앞세워서 혁신쇼 했던 것처럼 계속 막 새로운 인물도 수혈할 거고 그러겠죠. 그러면서 어쨌든 그때 김태우라는 엉망이 후보가 나도 39%를 확보한 정당인데 그러면 45% 40% 바로 나옵니다. 근데 민당에서 혁신도 없고 감동도 없다? 그러면 45% 40% 비둥비둥해서 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민당을 지지하거나 윤석열은 반대하는데 투표장에 안 나가버려요. 네. 윤석열을 지지하는 60, 그렇지. 70 세대들이나 대형교회는 길을 쓰고 나갑니다. 그런데 윤석열을 규탄하는 세력들은 그럼 윤석열을 몰아내기 위해서 퇴출시키기 위해서 민주당을 찍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제1야당을 찍어야 되는데 이제 비례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비례는 비례연합당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예. 현실적으로 지역에서는 민주당 인데 민주당 도체 최근에 보니까 하는 것도 없고 질이 멸렬하고 뭐 이낙연 같은 사실 책임 있는 사람 정말 중대한 책임 있는 사람이 윤석열 정권의 탄생에 막 돌아다니면서 이재명 욕이나 하고 있고 나 정치도 싫고 나 민주당도 싫어 나 투표 안 해 그러면요 저는 서울 수도권에서 민주당 뭐 일면 NL 문학진 전 의원이 세 표 차로 졌잖아요. 네, 세 표 차로. 허인애 씨가 12표 차로 졌어요. 네, 네, 네. 우리가 잘 아는 남영 위원장도 200표가로 졌잖아요. 그렇게 수두룩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투쟁을 하고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이번에 이정섭과 그 손준성을 탄핵한 것처럼 예. 추가적인 플랜을 또 세우고 그리고 명품 뇌물 수사하고 인사 개입은 지금 사실상 팩트로 확인이 됐으니까 그렇죠. 그 진상조사위원회 만들고 아니 그 진상조사위원회조차 안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고속도로 게이트 대표님이 직접 김진표 의장도 찾아가고 뭔가 더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오늘 뭐 인재 영입했던데 뭐 좋아요 환경 전문 변호사. 근데 그분이 어떤 투쟁성이 있는지 약간 의문은 들어요. 저는 박수 보냅니다. 그런 인재들이 더 들어오셔야죠. 고마워요. 반갑고 또 2호 3호 좋은 분들 많이 들어올 거예요. 좀 이따가 정농관에서 뭐 안도골 전 기재부 차관 그러니까 이제 경제 예산 전문가 윤석열 정권을 지금 그걸로 맹 비판하고 있거든요. 그분도 뭐 입당식도 한다고는 들었어요. 네. 좋아요. 입당식도 하고 인재 영입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정말 처참한 민생 전문가 그다음에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이랑 아주 열심히 싸우는 투쟁하는 상징적인 인물 이런 분들도 포진을 시켜야 돼요. 그렇지. 인재 영입이든 입당식이든 아니면 뭐 당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공동 기자회견이든 그러면서 딱 대표랑 함께 내놓으라는 투사들이 윤석열의 탄핵 3대 지금 중대 비리, 고속도로 게이트, 후쿠시마 핵 배수 무단 방류, 거기다가 박정훈 사단장 탄압 이 세 개가 지금 국민들 여론에서 제일 분노하는 나라. 거기다 김건희 명품 수수까지 하면 이건 화학작용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뭐 잔고 조작이 김건희가 주범이라는 진술도 나왔는데 증거도 나왔는데 왜 검경 수사도 안 하고 기소는커녕 여러분 수사도 안 했어요. 잔고 조작 코바나 컨텐츠 김혜성 감사가 했습니다. 전순 씨가 그 사람 알았겠습니까?
진술이 나와요. 우리 딸 지인이어가지고 우리 딸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이어서요. 다 나온다니까요. 근데 김건희는 수사조차 하지 않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공소시효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경찰서에 딱 고발해가지고 제가 고발인 조사 받고 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야당이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날마다 기자회견 하나씩 하는 거죠. 오늘은 고속도로 국정농단 게이트 국정자 촉구 결의대회 내일은 후쿠시마 폐수 그다음에 강제징용 해법 규탄대회 모레는 명품 수수 인사개입 진상규명 촉구 결의대회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특기인 전세사기 특별법 청년 교통 패스 이런 걸 병행해야지 사람들이 희망이 나는 거죠. 저는 굉장히 지금 민주당의 대응 우리 애청자들께서도 뭐 민주당 아주 좋아하시는 분도 많이 있지만 제 말씀 많이 공감해 주실 거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민주당 최고 이재명 최고 이게 그분들이 아는 길이 아닙니다. 그런 마인드로 있으신다 하더라도 그래 안진걸 씨가 말한 것처럼 민생은 조금 더 치열하게 그다음에 투쟁도 조금 더 뭐 제가 지금 당장 민주당 뭐 길거리 다 쏟아나와서 탄핵 집회하자 퇴진 집회하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국민들이 제일 열받아하는 이슈들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대응을 해라는 겁니다. 당력을 기울여서요. 대표를 중심으로. 그런 점은 매우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로 현역 의원들이나 다선 기득권이 유지되고 그냥 총선 치르잖아요. 안 되죠. 그럼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 말이 틀렸는지. 김태우 같은 윤석열 심판 분위기가 최고자 되고 김태우 같은 정말 너무나 많은 하자가 있는 후보인데 무려 39%를 얻었어요. 그리고 전통적 야당에 유리했던 지역에서도 그러면 웬만한 서울 수도권에서는요. 네. 좀 괜찮은 후보 마치 최진봉 목사님처럼 이미지도 좋고 서로 여야가 서로 모시발려하는 후보가 나온다. 그러면 45에서 50% 나온다니까요. 나온다니까요. 저는 뭐 여당에서 연락이 안 오고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최진봉 교수님은 인재로 제가 계속 추천하고 있는데요. 아니 왜 이러세요? 그러니까 이러면 윤석열은 싫어도 나온 사람들이 윤석열을 비판해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다음 총선에서. 나는 국민의힘이지만 윤석열과 문제했다. 그럴 수 있죠. 그 민심의 초를 내가 막겠다. 겸손하게 그 성갑도 겸손한 척 돌아다녀. 그렇지. 국민의힘 잘하는 거. 또 광화문 광장에서 딱 무릎 꿇어. 국민의힘 잘못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네, 그 실정을 제대로 또 바로 그러면 45에서 50% 바로 나와버린다니까요. 후보가 좀 맞아. 괜찮은 사람이면. 맞아. 저는 무서워요. 이렇게 나라를 망치고 날마다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죽은 것 같은 고통을 겪고 아직도 뉴스를 안 보시는 분들인데 정치 이야기만 나면 윤석열 이야기만 나면 막 경기를 일으키는 우리 국민들이 다수인데 총선 때 심판 못한다?